전체적으로 참 마음에 드는 그런 다행입니다. 여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좋은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금천구에 있는 호암산에 왔습니다. 호암산 그러면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아요. 많이 알려져 있진 않은데 올라가서 보면 야경과 경치가 되게 멋있는 또 베스트에 들어가는 그 곳 중에 하나가 이 호암산입니다. 이 호암산을 가려고 하면 금천구에 있는 호압사 주차장을 치시면 거기에 주차를 하시고 그쪽에 화장실하고 다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고 출발을 하시면 됩니다. 네, 그러면 올라가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.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하시죠.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하시죠.
네, 이제 뭐 정상 다 온 것 같습니다. 이제 헬기장도 보이고요. 이제 국기봉 쪽을 찾았다가 그럼 데크 쪽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. 헬기장도 되게 넓네요. 되게 넓게 헬기장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제 국기봉을 찾아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국기봉 찾았습니다. 범산 도착했습니다. 아, 경치 정말 좋네요. 아, 이 앞에 우산빛도 보이고 뒤쪽으로 로트타워, 산악사, 뒤쪽에 폭한산. 아, 도시가 다 보이네요. 여기가 경치와 야경이 좋다고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. 아, 데크가 좀 좁아서 텐트는 한동 또는 두동 정도밖에 못 치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, 뭐 오늘은 뭐 제가 먼저 왔으니까 오늘은 제가 텐트 치면 될 것 같고요. 요 바로 앞에 텐트 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긴 해요. 데크 치려고 하면 여기 치면 될 것 같고, 또 좀 쉬었다가 등산길도 다 내려가고 나면 그때 텐트 피칭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풍경이 정말 좋습니다. 시원하고요. 전화가 그대요. 그 지금 전화 터지는데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. 뷰가 너무 좋습니다. 서울 시내에서 이런 뷰가 나오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. 한강이 보이고, 롯데타워, 우산빌티, 북한산, 그리고 남산타워, 가나산, 다 보이거든요. 이런 곳은 밤산, 여기 위에는 딱히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요 건너편에 있는 산풍산 같은 경우도 무슨 뷰는 아니었거든요. 뷰는 정말 좋네요. 구름이 좀 많이 끼어서 가시거리가 좀 짧은 게 그게 좀 흠이고, 날씨만 좋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가을에 한번 와도 될 것 같습니다. 산행 시간은 3, 40분이면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거리라 대감밥도 너무 좋고 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호명산 기회 되면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마음에 드는 그런 다행입니다.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뭐
등산객 분들은 거의 다 하산을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텐트 좀 피칭하고 저녁 먹을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간이 8시 반 조금 지났습니다. 시사 간단하게 좀 하고 요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늘 똑같이 뭐 하맨쿡 뭐 비아식으로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팬육 사왔고요. 팬육하고 맥주 소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뭐 산에서 그렇게 뭐 과하게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뭐 먹방도 좀 할 필요가 있기도 한데 그렇게는 하진 않고요. 그냥 비아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먹고 소주 안주 하나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보통 잡니다. 아침도 보통 이렇게 먹거나 뭐 간단하게 빵 아니면 커피 한잔 마시고 내려가서 밥을 먹든지 보통 그런 식으로 보통 진행을 해요. 그래야 이제 잠도 좀 부담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볼일볼일도 거의 없고 그래서 보통 좀 산 위에서 좀 적게 먹는 편입니다. 여기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 좋은데 지금 비행기 소리 들리시죠?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가 이 노선입니다. 우리가 정말 많이 다녀요. 3번에 한 대씩 다닙니다. 비행기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여기는 드론을 띄우면 안 돼요. 뭐 그림은 좀 덜 하겠지만 뭐 오늘은 드론 안 가지고 올라왔고 올라다 보니까 길이 너무 이쁘더라고요. 마사토의 길인데 좀 이국적인 느낌도 들고 조금만 올라오니까 시내뷰도 쫙 펼쳐지고 지금 여기에도 시내뷰가 쫙 다 보이거든요. 조금 이따가 야경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좀 아쉬운 게 오늘은 구름이 좀 많이 끼어서 아시거리가 너무 안타까워요. 여기에서 남산까지 다 보이고 롯데타워 그리고 북한산 다 보이거든요. 한강도 다 보이고 그런데 가스들이 쭉 끼어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. 그게 좀 아쉽네요. 가을에 청명한 날에 하면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밥이 되는 동안 편육과 같이 맥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.
네. 어제는 잘 잤고요. 편안하게 푹 잤습니다. 아침에 일어났더니 거의 뭐 안개가 쫙 가라앉은 게 곰탕입니다. 곰탕. 아침에 일출은 뭐 흘렀고요. 지금 산에서 계속 가람 치는 분이 계세요. 계속 이러면서 잠을 깨웠습니다. 뭐 알람을 맞춰놓긴 했는데 알람 소리 이전에 먼저 막 적함 소리 때문에 깼네요. 아, 산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. 두 분이 이러시네, 두 분이. 아. 아, 이거 좀 삼진성도 아니고, 어디 뭐. 이제 아침 간단하게 요기하고, 텐트 정리하고, 고생해야 될 것 같아요. 포항산에서 1박이 편안하고 아늑하게 잘 잤습니다. 제가 머문 자리는 깨끗이 다 정리했고요. 포항산의 매력이라고 하면 서울 시내 어디서든지 뭐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고 산행시간도 한 40분 정도면 충분히 데크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 짧은 거리라는 거죠. 반면에 올라왔을 때 풍경과 야경은 정말 멋있다는 것. 이게 포항산의 매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요 밑에 화합사에서 출발을 했고요. 단지 좀 아쉬운 점은 비행기의 그 길이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이 요 바로 머리 위로 지나간다는 거. 낮에부터 한 밤 11시 정도 되니까 비행기가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. 그 점만 조금 감수한다 그러면 정말 매력적인 산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서울 시내에 퇴근박으로 올 수 있는 산이 이 호암산이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와보셔서 좋은 경험 하시기 바랍니다. 네,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.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봬요. 감사합니다.